솔직히 아무래도 관심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패럴림픽에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올림픽, 패럴림픽. 하지만 패럴림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현대백화점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2020 도쿄 패럴림픽을 응원했습니다. 패럴림픽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한 마네킹. 장애인 우선 탑승 엘리베이터의 픽토그램은 패럴림픽 종목으로 잠시 바꿔놓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는 패럴림픽 경기를 시청하고 응원 댓글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도쿄 패럴림픽 기간 동안 더 현대 서울을 방문한 약 52만 명이 패럴림픽 선수들에게 관심 가져주었고 온라인을 통해 5,900여 건의 응원을 남겨주었습니다. 더 현대 서울 와보니까 좀 여기저기에서 홍보하고 있는 걸 보고 비장애인 올림픽도 굉장히 열렬한 환호를 받았잖아요. 그만큼 패럴림픽도 많이 응원할 것 같습니다. 패럴림픽과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